예, 내일 할 경기는 물론 저희가 어웨이 경기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승리를 한거 위에는 다른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내일 경기는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초점을 승리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그때와는 지금 많이 다른 점이 있고요. 시간도 많이 흘렀고.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뭐 우리가 첫 경기에서 있지만은 뭐 결과를 하지 못한 거였는데 이곳에서 우리 팀이 좀더더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예, 뭐그 부분은 우리한테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선수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경험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다 지금 우리 팀의 주축 선수들은 이런 최종 예선의 경험을 뭐 지난 월드컵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뭐 저는 우리 선수들을 신뢰하고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 선수들을 믿고 경기장에 내보는 게 가장 감독으로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오만도 지난 경기에 패배를 해서 어려운 상황인 거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번에 홈인 만큼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 선수들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경기 결과에 대해서 지금 예측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승점 3점을 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. 예, 뭐 확실히 지난 홈 경기 할 때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들고요. 일단은 선수들의 어떤 전체적인 컨디션 부분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들고 또뭐 아무래도 이런 경기를 운영하는 또 전술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아무래도 우리가 시간을 하루 이틀 더 보냈던 거는 우리 팀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충분히 알고 있고 상대에 대해서도 뭐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. 다만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통해서 결과를 갖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모든 경기가 쉬운 경기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모든 경기에 그만큼 잘 집중력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대체적으로 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부상 선수의 이제 회복 속도를 오늘까지 이제 지켜보고 결정을 할 거고요. 뭐 대체적으로 다른 포지션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